안녕하세요. 조이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귀엽고 깜찍한 식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수박페페입니다. 수박 같은 상큼한 색감이 눈길을 끄는데 거기에 탁월한 공기 정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식물입니다. 원래 이름은 수박페페로미아인데 줄여서 수박페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물 잎이 이토록 수박을 닮을 수 있을까 보고 또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한 포트에 잎이 3, 4개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화분에 분갈이해서 키웠는데 점점 잎이 한 장, 두장 나오면서 이 작은 화분이 감당하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좀더큰 화분으로 옮겨 심었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수박페페가 원래 자라는 서식지는 햇빛이 적은 숲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키울 때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밝은 곳에서 키우면 좋습니다. 수박페페를 분갈이할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원에서 파는 일반 분갈이용 흙에 펄라이트를 섞어서 분갈이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도자기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었는데 아무래도 과습에 예민한 식물이라 토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잎이 몇장더 나왔을 때 토분으로 바꿔주었답니다. 수박페페는 물을 자주 많이 주게 되면 무름이 오게 되어서 줄기와 잎이 시들해지면서 죽게 됩니다. 조금은 건조하게 키우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겉흙이 완전히 바싹 마르고 손으로 흙을 넣어 봤을 때 손가락 한마디 정도까지 흙이 바싹 말라 있다면 그때 물을 주세요. 저는 겉흙을 보고 화분을 들어봤을 때 가볍다 싶으면 그때 물을 줍니다. 과습에 민감한 식물이라 주의하는 편이에요. 집안의 공기가 건조하면 잎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하루 두세 차례 잎에 분무를 해주세요. 수박페페는 물꽂이를 해서 번식도 가능합니다. 줄기를 잘라 물에 담가줍니다. 뿌리가 풍성해지면 줄기 아래에서 아주 작은 아기 잎까지 꾸물꾸물 나옵니다. 그때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면 됩니다. 저는 아직 번식할 단계 정도는 아니라서 좀더 풍성해지면 그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키운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약간은 무심한 듯 키워야 잘 자라는 식물인 것 같아요. 너무 애착을 가지고 눈독을 주다 보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으니 지나친 관심은 노노! 이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수박페페. 저희 집에 페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건 아껴두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조이TV에서는 우리 집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